안녕하세요. 천안에 있는 일할약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요즘 사람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다 보니까 강아지도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많이 키우고 이쁜 언니 오빠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 근데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좀 알고 고양이를 키우는 것도 조금은 알고 키우면 더 좋아요. 강아지는 터가 센 자리, 기가 세가지고 사람이 자면은 가위가 눌린다거나 잠을 깊이 못 잔다거나 이런 터가 있어요. 터가 센 자리. 그리고 또 그냥 이런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땅, 넓은 땅을 집을 지어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터가 세면은 그 터를 눌러준다 그러거든. 그랬을 적에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하얀 개, 백구. 이러한 개는 터를 눌러주고 그 안 좋은 기운을 좀 걷어내주는 그런 기운이 있어서 흰 개를 많이 키우는 거고, 고양이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쟤는. 그리고 오행으로 보자면 고양이는 목이야. 나무 목자. 그러니까 사주에 나무 목이 부족한 사람은 고양이를 키우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쟤는 두 가지 역할을 해. 고양이는 화해 기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쳐다보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동격으로 생각하는 게 고양이야. 그만큼 강한 거거든. 그러니까 음기가 있는 자리에는 조금 집이 어둡거나, 어둡대라는 거는 기운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좀 뭔가 이렇게 눌리는 기운이 있거나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고양이를 키우면은 불의 기운도 있고 목의 기운도 있는 것이 야옹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저 아이가 하는 거고, 만약에 집에 들어갔는데 뭔가 조금 음침하거나 섬뜩한 기가 있을 때 고양이가 그 자리에 있으면 하악 하는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귀신을 잡아먹는 거야. 고양이 눈에는 그게 보이거든. 그래서 귀신을, 음한 것이 있을 적에 제가 어두컴컴한 데 가서 소리를 낼 때는 나쁜 기운을 잡아먹어버려 주거든. 그래서 야옹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구분을 해서 키우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 이제 그 맞는 동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기한테 맞는 동물을 안 키우고 뭐 강아지가 나면 또 고양이를 키운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키워야 되는 집. 그러니까 강아지는 애교도 많고 부드럽고 사람을 이렇게 업되게 해줘. 기분을 굉장히 잘 풀어주는 그런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하고 맞지 않는 기운의 사람이 그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일단 사람도 괴롭고 강아지도 괴롭고, 그러면 강아지한테도 불행한 거니까 그렇게 계속 동물을 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좋은 쪽으로 보내줘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 사람에만 맞춰가지고 인형처럼 내 손에 어떠한 인형감으로다가 동물을 키우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고기 얘기도 여기다 하나 더 덧붙여 줄게요. 물고기는 수야. 물에서 사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면 물기운이 약한 사람이 물고기를 키우면 좋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뱀띠하고 용띠야. 뱀띠하고 용띠는 평생 물에다가 방생을 해주면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큰 덕이 됩니다. 동물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데, 뱀띠나 또는 용띠다 하더라도 어항을 놓고 키우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 겨울철에 태어난 사람은 집에다 어항을 두면 안 돼. 왜 그러느냐? 겨울에는 물이 얼잖아요. 얼면은 정체가 되죠. 굳어버리죠. 운이 막힌다 이 말이야. 몸이 아프거나 하는 일이 다 막히거나 정상적으로 흐름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용띠나 뱀띠가 방생을 해서 밖에다 물에다가 놔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집에다가 어항을 놓고 나는 용띠 뱀띠니까 물이 좋은 거야, 나는 집에서도 나는 이렇게 고기를 키울 거야 하고 키운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해롭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어떤 거를 갖다 놨을 때 그게 잘 자라거나 보기 좋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나하고 잘 맞는 거야.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내 집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제 역할을 제대로 다 해준다고 했을 때는 서로 상호간에 맞는 거고, 그것이 아니고 어느 한쪽이 사람하고 상관없잖아요. 쟤네들은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라 죽거나 그냥 아파서 누워있거나 이렇게 돼. No. 그거는 사람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걔네들을 해롭게 하는 거니까 사람한테도 좋은 일은 안 와요. 그럴 때는 빨리 생활에 변동을 줘야죠. 좋은 사람한테, 잘 키우는 사람한테 꽃나무 보내든가. 동물이라도 사랑해줄 수 있고 그 사람하고 잘 맞는 쪽이 있다면 꼭 내가 이 아이를 키워야 되고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집착은 버리는 게 좋아. 그러면 빨리 보내주는 게 그 아이한테 좋은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온 것은 나와 연관된 것은 뭐가 됐든 좋아야 돼. 이제 하다못해 이러한 거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들고 있는 이런 염조 이거 생명 없잖아요. 살 때는 내가 하얘서 이뻐서 이거를 사용해야지 가져왔는데 얘를 여기다가 이뻐서 갖다 놓고 1년 동안 얘를 만져보지도 않고 닦지도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지잖아. 그러면 처음에 살 땐 마음이 없어. 아우 얘 더러워 갖다 버려야지. 생명이 없지만 이 속에도 생명이 있는 거거든. 내가 이렇게 만지고 항시 뭔가가 이렇게 귀중하게 다루면은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갖다 놓고 무관심해. 아무것도 없는 생명체도 맨날 쓸고 닦고 쓸고 닦고 먼지 털어주고 뭔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어떠한 가구살이라도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은 사람의 손기운을 넣어서 닦고 만져주고 뭔가 이렇게 자꾸 문질러주고 하면은 그게 기운이 불어넣어져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돼서 좋은 기운이 와요.